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너도 뭐 하나 해. 앙탈을. 뒤지고 싶냐?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제 56회. 오늘은 56회. 연휴가 끝난 월요일 5월 9일입니다. 네. 갑자기 뭐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허전한가 했더니 네. 오늘은 제가 커피를 사 왔어야 하는 차례였나 봐요. 아, 그런가요? 커피가 없는? 네. 아, 아닙니다. 일관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카드 하나만 주시면 제가 네. 사오는 거는 맡을게요. 한 시간 뒤면 카페가 오픈합니다, 여러분. 아, 그렇군요. 카페 그렇습니다. 12시부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황금 연휴죠? 각하께서 하사하신 네, 5월 하사하신. 6일 임시공휴일 덕분에 5월 5, 6, 7, 8 네. 무려 나흘을 쉬고 5월 9일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초반에 좀 비가 놀러 갔다 올라오는 날 청명해지더군요. 네, 이왕 우중충할 바에야 쉬는 날 우중충하고 출근하는 날 날씨가 맑게 나올 수도 있다. 아, 오히려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월요일에 출근하는데 날씨마저 네. 우울하면 비 오면은 진짜 불쾌하죠. 진짜 더 가기 싫고 교통 막 난리 나고. 아, 맞아요. 그리고 한가할 때 비 오면 좀 좋아요. 비는 참 신기한 게 밖에서 나가서 맞고 있으면 짜증나는데 네. 내가 비를 맞지 않는 곳에서 바깥에 비 내리는 걸 보는 건 또 운치 있는 일이에요. 운치 있죠. 노래 딱 틀어놓고 네, 그래서 뭐 분위기가 있으니까 카페에서 밖에 창밖에 오는 비를 보고 있다던가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운전을 한다던가 그렇게 네. 했나 봐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렇네요. 오고 가는 오는 가는 길에 또 커다란 소비 간증 하나가 있군요. 네, 카카케에서 일견 성공하신 듯 보인다. 네, 어쨌든 돈을 썼다. 하지만 이건 뭐 카카의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없는 돈 쪽에서 논 네. 우리 알뜰한 우리 모두의 성공이 아닌가. 아, 맞아. 없는 돈을 쪽에서 쓰고 있어요. 네, 네.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 알찬 소비 간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 일단 박세롬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전에 그 오프닝에 들렸던 목소리가 주인공이 또 누군지 알려드려야 되지 아, 않을까요? 맞네. 요새 우리 소개를 안 했네. 처음 듣는 의문의 목소리.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 한번 10분 뒤에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간증을 하면서 소개를 하면 되잖아요. 네. 아, 그럴까요? 한 명씩.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엔지니어 박세롬이 네. 박세롬입니다. 소비 간증입니다. 네. 네. 저 이때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금요일 이제 제가 녹음이 있어서 여기 스튜디오에 왔어요. 아, 네. 임시 공휴일에 녹음을 했군요. 그럼요. 무슨 방송을 녹음했나요? 아브나인이 온 거야. 아브나이하다. 네, 아브나인이 온 거를 녹음을 하고 네. 이제 제가 8시에 무슨 공연을 예매를 해놨어요. 그 박근홍 님이 소속된 ABTV라고 밴드의 첫 단공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구경. 여기서 단공이란 단독 공연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려고 8시에 티켓이 시작해가지고 그걸 끊어놨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늦게 끝난 거예요. 한 7시쯤에 끝났단 말이에요. 뭔가 제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막 하고 하니까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아, 9시쯤에 도착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제 사촌동생에게 표를 일단 넘기고 이제 그 공연은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아, 그걸 원래 혼자 보기로 했던 거였어요? 사촌동생이랑 보기로 했었는데 아. 사촌동생은 표를 안 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촌동생한테 너 친구랑 같이 보라면서 표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촌동생이랑 공연 끝나고 놀기로 했어요 같이. 네. 요새 사촌동생이 굉장히 뭔가 노름에 목말라고 있는 거야. 갈증이 넘치는 거야. 도박을 해요? 게임에? 노름에 고스톱이라든지? 사촌동생의 남자친구가 너무 사촌동생한테 섭섭하게 해가지고 아. 놀고 싶다고 노는 거에 빠졌다고 풀어버리고 싶었구나. 네, 풀어보고 싶다고 언니 놀아줘 그러길래 네. 알겠어 콜 그러면서 이제 놀러 가기로 했었는데 네. 제가 토요일까지 중간고사 대체로 시를 냈어야 됐는데 시 쓴 거를 네. 이제 토요일에 9시까지 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9시 그러면은 이제 놀고 내일 일어나가지고 서서 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간편한 방안이 아니 그 전에 그래도 이렇게 몇 개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다듬어서 내면 네네.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네. 그 조교한테서 뭐 내일 몇 시까지 내세요 그런데 오후가 아니라 아침 9시까지인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거 놀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사촌 동생한테 미안하다 나 과제 때문에 어머, 안 되겠다. 대단하다. 나 같으면 놀고서 네. 자기 전에 내놓고 잘 텐데. 왜냐면은 놀면은 첫 차를 타고 집에 들어와서 안 될 것 같은 거야. 제 성격을 아니까. 아니 첫 차 타기 거야. 전에 놀음을 끝내면 안 됩니까? 일단 놀러 가면 첫 차인 거예요? 제 성격을 아니까. 아 이거 픽스구나.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제가 원래 게임 같은 걸 되게 안 해요. 왜냐면은 네. 모바일 게임은 보통 막 키워서 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막 그런 거 랩업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걸 못 해요. 막 현질에서 바로 올려야 되고 막 그래요. 만약에 하면은 그래가지고 안 해요. 네. 근데 과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시간에 네. 맞춰서 뭔가 과제를 해야 되니까 하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딴 걸 하고 싶어가지고 네. 게임을 다운받았어요. 요리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막 했어요. 타이쿤 같은 거? 타이쿤 류에? 류 근데 막 뭐 키우고 이런 건 아니고 어, 그냥 내가 누구랑 같이 하는 게임 말고 네. 그냥 내가 랩업을 계속 그냥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게임을 뜩 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5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아. 이것만 5시간을 했어요? 아니, 그거 되게 단순 게임이거든요. 네. 혹시 오이시로 향은 제가 컴퓨터로 하는 거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와 화살 쏘는 게임 저 플래시 게임 이런 거는 아 네네 그거 봤어요 봤어요 진짜 단순한 게임 지뢰찾기류에 아. 그런 게임은 막 하는데 그런 네. 게임인데 5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또 도중에 보니까 $1.99 주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그냥 무료인데 네. 그 레벨을 넘어서 게임을 계속하려면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2,000원 주고 사고 그렇다 캔디 크러쉬 같다. 빨리 하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캔디 크러쉬 하트 빨리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하트를 네.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게임의 단계를 넘어가려면 아예 돈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판 앞까지는 그냥 맛보기였던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주고 구매를 해가지고 네.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돈 아까워서 지금 지우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 시간은 계속 네. 내가 계속 하게 있으니까 버스도 진짜 버스나 지하철 타도 게임을 네. 하니까 진짜 바로 막 금방 집에 도착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시간이 금방 없어지죠. 무슨 뭐 무릉도원에서 그 산도끼 네. 썩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 신은 쓰셨어요? 신 써서 냈죠. 다행이다. 써서 냈어요. 원래 이 과제나 시험을 앞두고 네. 하면은 동물의 왕국도 재밌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 지뢰찾기도 재밌고 핀볼도 네. 재밌죠. 맞아. 신기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네. 내가 그동안 세상에 이렇게 관심 없이 살았구나. 짧은 시간에 왜냐면 모든 것들이 너무 새로워.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재밌게 본 다큐를 네. 새로 찾아서 보면 그렇게 재미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 맞아. 네 그런 김에 이제 모바일 게임 순위를 한번 봤어요. 아 네. 뭐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오이시로 형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1위가 KON 콘이라고 읽나요? 네, 유아인 씨가 지금 한창 CF에 나오고 있는 그거고 칼을 막 휘두르면서 네, 2위가 별이 되어라 3위가 네. 모두의 마블 이건 저 알아요. 네. 4위가 로스트 킹덤 5위 천명 6위 세븐나이츠 7위 프렌즈팝 8위 클래시 로얄 9위 컴투스 프로야구 2016 10위 이사만루2 KBO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대부분 스포츠 게임이네요. 슬슬 말씀드리면 네. 코온이나 별이 되어라는 온라인 그 모바일 RPG류의 게임이죠. 칼 휘두르고 사냥하고 모드의 마블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마이탄 뭐죠? 브루마블식의 보드 게임을 모바일 옮겨온 버전이죠. 네. 꽤 장수 게임이에요. 그렇죠. 카카오에서 연동되는 거죠, 이거. 네. 로스트 킹덤 1000명 세븐나이츠 456위까지는 그죠. 아까 1, 2위 별이 되어라나 콘과 같은 비슷한 류의 게임이고 프렌즈팝은 이제 아마 이게 그거죠. 저 이거 잘 모르는데 아마 이거 약간 캐주얼 게임 느낌이 나는데 이름만 보면 이거 뭔가 애니팡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일 것 같은데 네. 파리 클래시 로얄은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이죠. 아 그렇죠. 네, 슈퍼셀에서 나온 클래시 오브 클랜의 캐릭터들을 가리고 싸움박질을 하는 게임이죠. 네. 컴투야하고 이사말루투는 모바일 야구 게임은 원래 이게 꾸준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두 개만 스포츠군요. 네, 그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네, 야구 그렇죠.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창 광고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인기 끌 때죠. 네. 그 웹 게임 순위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네. 요즘에도 네. 크레이지 아키드를 그렇게 하나 봐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게 순위 10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네. 오, 난 그거, 놀랐어. 그거랑 메이플도 되게 오래. 메이플도 10위 안에 있었어요. 메이플도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 뭐 이제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거는 뭐 이제 주제의 사실인데 이제 웹게임을 뭐 위협을 하는 걸 넘어서고 있죠. 네. 모바일 게임의 퍼센티지가 더 높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그래서 매출도 장난 아니고 모바일 게임은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네. 매출을 다뤘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왜 플스방 있잖아요. 네.
플스방 초창기에 저는 그냥 플스방을 모르고 PC방인 줄 알고 네. 컴퓨터를 하러 갔어요. 학생 때. 그때는 그래서 여자들이 플스방에 오는 게 되게 생소한 그런 네네네. 경우라서 카운터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 놀라죠.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조금 놀란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놀란 눈이야? 그러면서 인터넷 하러 왔는데요. 여기 게임방이라고. 아. 그래서 나가시라고 꺼지시라고. 아. 플스방이 네. 아직도 있나요? 그러면? 어, 있죠. 엄청 있어요? 많죠. 네. 위닝이 사라지지 않는. 아 플스방.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어 이렇게. 어 박세롬이스럽지 않은 5시간 간증. 기존의 박세롬이답지 않았던 소비 간증이었네요. 그런 어, 게임의 현질은 박세롬이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근데 어, 모바일 네. 이런 쪽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돈 많이 쓰는 게 네. 레진 코믹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만화 보는 거. 그것도 쓰고 네. 그리고 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레진 코믹스에 돈 매달 꽂아받고 그리고 아이폰 아이 그거 뮤직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네네. 쓰고 그리고 KT 뮤직 아. 거기도 스트리밍 쓰고 되게 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어, 과제는 네. 어, 박세롬이도 게임의 현질하게 과제의 힘이자는 네, 위험하다. 아무나이다. 어, 이러다가 시험 기간이라도 닥치면 네. 기말고사 때는 어, 게임의 현질을 2만 원을 할지도 모릅니다. 네. 29.9달러 이렇게. 네네. 자 다음은 우리 네. 박 테로미를 지나서 네, 저 제가 네. 할까요? 네네. 저는 자기소개 주셔야죠. 아, 네, 저는 오이지랍니다. 네. 아. 제가 구매를 한 게 있기는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 아로니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보령 아로니아 착즙액 네. 후기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오이시러 딴지마켓 입사 네. 준비하나 이렇게 적극적인데 제 돈이 어? 나가고 적극적이네. 있는데 네. 이 아로니아를 제가 구매해서 지금 한 일주일째 지금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 되게 잘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네, 뭐, 네. 근데 오이시러 나이에 네. 뭔들 안 받겠어요. 오이시러 쇠도 받지. 아니 근데 사실 어? 그 비타민 영양제를 먹었을 양잿물도 때는 양잿물도 받을지도 몰라. 잘 맞는데? 양잿물이래. 그러니까 어두울 때 먹으면 네. 몰라. 왜요? 왜? 원효대사 해골물. 어, 아, 아 모른다고. 어. 아무튼 그래서 이거 제가 시켜서 지금 먹고 있는데 네. 여기 후기를 보니까 하루 만에 눈이 밝아 눈에 불이 켜졌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네. 전기가 통하나요? 네. 그래서 어, 눈에 불이 켜진다고? 이러면서 먹었는데 한 하루 이틀까지는 잘 몰랐는데 네. 3일째부터 눈 가렵고 항상 원래 제가 주말만 되면은 좀 새벽 일찍부터 시작하는 일을 해야 돼가지고 네네. 눈이 항상 아팠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러지? 이러고 뭔가 몸 피로도도 좀 덜하고 이러는데 제가 하루에 한 포씩 먹었어요. 효과가 좋더라고요. 좀 피로도가 확실히 덜해요. 그걸 느끼는 게 신기했어. 진짜? 그렇게 단시간 만에? 단시간에. 이쯤 돼서 보면 어... 오이시러의 얘기를 듣고 요새 판단이 드는 건 네. 이 오이시러가 요새 복용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좋거나 네. 아니면 오이시러가 신앙심이 좋은 거야. 신앙심 무슨 효과라 그러죠? 그 플라시보가 강하게 오는 타입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종교를 조심해야 돼. 아, 아니 근데 그 뭐지? 제가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는 사실 큰 효과를 못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이랬는데 네. 아로니아는 확실히 좀 느낌이 와가지고 네. 좋더라고요. 뭐 저도 어디 가서 꿀리는 나이는 아닙니다만 네. 어, 저도 아직 어립니다만 네. 어, 20대의 오이시러가 약발이 잘 받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마치 어, 물이 말이야. 네. 물이 어, 빨래로 예를 들까요? 그 빨래로? 흰색 빨래가 네. 아주 걸레가 돼 있으면 네. 찌든 때가 쩌들어 있으면 네. 어, 세제를 때려 박아도 잘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래 건강한 네. 젊은 청년 네. 오이시러는 약간의 질환을 갖고 있어도 네. 이미 몸판이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좀만 복용했어도 그냥 바로 효과가 쫙쫙 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효과가 빨리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운동이 되게 잘 받아가지고 어. 비염이 네. 좀 저는 있는데 네. 그 근력 운동을 헬스를 하면은 한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서 비염이 싹 좀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비염이? 왜, 어 운동하면 거의 몸이 좋아져가지고 아~ 일주일만 해도 되게 잘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라켓한테 운동 좀 하라 그래라. 신기하다. 라켓님도 비염이 좀 마켓에 있어요. 마켓에 어, 비염 총각이 하나 있는데 아 가, 전문가 어, 가끔 재채기를 하면 영혼이 네. 쏟아질 것 같아요. 두 달째 그러면서 재채기를 하셨다 진짜 네.
저는 눈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래도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네, 저는 비염을 못 고쳐서 작년에 수술을 했는데 운동을 해야 될 걸 그랬나? 가뜩이나 안 하는 일인데 대고 말해요. 기다. 네. 나를 좀 많이 해. 네. 야, 그거 그만 쳐다보고. 알겠습니다. 야, 그럼 방법이 있어. 여기 이 뒤에다 놔. 그럼 이거 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네. 마이크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많이 많이 하고 대고 얘기해. 네. 마이크를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는. 목소리 너 목소리만 되게 조그맣게 나갈 수가 있어. 네네. 네. 야, 그래도 친절하다. 되게 아빠와 딸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저의... 딸이 있었으면 아, 근데 재밌겠지? 이거 아로니아는 근데 확실히 빈속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 부대끼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성공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아침 타임이었는데 오전에 이제 힘을 받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아로니아 진 한 나 진은 더해요. 진 한 병을 그냥 1대1로만 타서 네. 꿀꿀꿀꿀 마셨다가 진짜 가다가 토할 뻔했어요. 너무 농축액이 속이 안 좋아서. 때문에. 아로니아 진은 그러니까 아로니아 자체가 네. 굉장히 떫은 맛이 강한데 네. 그거를 진액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속에 약간 빈속에 막 울렁울렁한 게 있어요. 그런 그,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무라고 많이 타서 드시면 됩니다. 네. 이거 몇 포 들어있어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한 박스에 30포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딱 하루 한 달분이에요. 아, 하루에 한 포씩? 네, 하루에 한 포에서 두 포 정도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네. 한 포만 먹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딱히 매스껍지 않으시면 그냥 두 포 정도 먹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어, 그렇구나. 네. 이거 아로니아 이 저기 착즙액은 네. 어차피 저기 이 농축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한두 포 그냥 그, 이 물 없이 먹어도 됩니다. 네네네. 이게 딱 그거예요. 아로니아 진의 물탄 맛이 딱 착즙액의 맛이에요. 아, 진짜? 네. 네. 밀도만 조금 있고. 몇 칼로리예요? 이거 40칼로리입니다. 한 아, 포에. 사과즙 이런 거랑 다 비슷하구나. 네네. 아주 좋아요. 네. 여러분도 네. 구매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소비 간증은 감사하다는 건 누구한테 감사한 거예요? 단지 마켓 팀장으로서 눈에 불이 켜졌다는 그분에게도 구매 후기에 구매 후기에 다는 네. 그 아주 일상적인 댓글 있죠? 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켓 순회 리뷰.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네. 천재가 인지니어스님 네. 오셨습니다. 천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게 얘기하고 또 왔네요. 또 오신 소감이 그냥 그래요. 아침부터 네, 아침부터 네. 네. 갑자기 소환돼서 아, 사무실에서도 옆자리죠 둘이. 네네네. 여기서도 옆자리. 저는 굉장히 저희는 환상적인 케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되게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질투나게. 아, 좋은데요. 집에도 막 같이 가고. 어머나. 표정 관리하고. 예. 네. 듣기로 엄청난 간증거리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아, 네. 네. 뭐죠? 일단 휴일 동안 도쿄에 갔다 왔는데. 진짜요? 네. 우와. 여행차 출장차. 야, 니네 진짜 너무하잖아. 네. 일본에서 가져온 빵을 지금 나눠줘서 먹고 있는데 아 몰랐던 거야? 얼마 전에 일본 가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냥 그때 사오신 게 나와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싼 거를 이거 근데 되게 오래가지 않아요? 이 바나나 빵? 그렇죠. 우리 천자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쓰레기처럼 보여서 그렇지. 네. 저희에게 지금 딸기빵과 바나나 빵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 맛있네. 아, 맞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천재 부사수는 네.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정도는 일본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는 가죠. 한 네, 한 두세 번 가는 네.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이미 딴지마켓 입사도 한 마당에 이미 입사 6개월이 안 됐으나 벌써 두 번을 다녀왔어요. 대단하다. 네. 이번에 일본 일단 이게 소비 간증인 만큼 네.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셨나요? 일단은 아시아나를 탔고요. 보통 아시아나를 타니까 국적기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일찍 예매해서 얼리버드 마일리지를 쌓는 것도 제 기억에 이번 항공편을 입사 2주가 안 됐을 때 맞아요. 예매를 하면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정말 대단한 패기 아닙니까? 정직원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네. 2월인가 3월에 3월 네. 초에 저한테 넌지시 와서 5월달 월차로 6일날 써도 되겠냐고. 와, 멋진데요. 언니랑 저기 형부랑 같이 가는데 언니가 한번 물어보라 그랬다고. 언니를 팔더라고요. 진짜 세상에나.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네. 그때는 이미 입사 3개월이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네. 네가 수습 기간이 마치고 네.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으로 나한테 물어봤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네. 아~ 네.
그렇게 하지만 얘기해 주셨죠. 임시 공휴일로 따뜻하게. 아 그렇죠. 괜히 또 아쉬워하더라고. 지만 노는 줄 알았는데 다 논다고. 어머나. 그래도 네. 월차 하나 아꼈네요. 그럼요. 네. 그 월차야? 아, 응? 당황. 네. 그러면 네 자주 가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일본의 매력이 뭐예요? 그냥 일단 맛있는 게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돈을 언니가 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매력이 될 수 있어요. 아, 진짜 매력적이다. 네. 그 저번 주에 그냥 이어서 가야죠. 네. 그 언니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난 네. 번에. 네, 네. 언니가 도라에몽이에요? 진짜 언니가 너무 네. 만능 언니 아니에요? 앵크물도 주시고. 근데 그 결혼을 하신 거죠? 네, 결혼을 했죠. 하셨는데 그렇게 동생에게 돈 쓰기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시죠. 아, 일단 애가 없어요. 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옛날부로 원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삼촌만큼 좋은 물주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삼촌 결혼. 그렇죠. 근데 그런 삼촌이 대부분 결혼하고 변하거든요. 아 그런 삼촌이세요, 불장님? 아 저는 아직 그런 상태죠. 이번에 벌써 어린이날 때 또 터닝 메카드 드렸어요? 메가 드래곤 전문에 사줬는데 아~ 메가 스파이더 사줬어요. 잠시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왕복 항공권 일찍 끊었더니 아시아나 항공으로 도쿄 왕복 얼마 정도 들었던 거야? 모르죠. 언니가 냈으니까. 야 그럼 좀 물어봐라. 제가 한 1년 전에 그 도쿄를 갔었는데 그때 아시아나 타고 갔거든요. 네. 저는 미리 끊지도 않고 진짜 그때도 웃겼던 게 술 네. 먹는데 옆에 이제 친구 남자애 두 명이 있었는데 걔들 둘이 일본을 간대요. 네. 해가지고 술 먹고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가자 같이 가자 그래서 술 먹고 비행기 표 끊는 거 있죠. 아 좋아. 그때 와. 그래서 한 3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박 3일 갔다 왔죠? 금토일 3박 4일이요. 3박 4일이요? 아, 아닌가? 아 목금토. 아 목금토? 알았어. 그 2박 3일. 2박 3일. 몇 박? 아 그러니까 어디서 묵으셨습니까? 오츠카라고. 네, 오치카는 동아 오치카. 들어봤어요. 그런가? 아니야 그냥. 아무튼 신주쿠랑 같은 라인에 있는데요. 네. 제가 처음 가봤는데 아주 동네 괜찮더라고요. 호텔인가요? 아니 호텔 아니고 저희는 주로 에어비앤비로 집을 빌리고. 아 얼마? 모르죠. 3박에 네. 50 싸요. 오 이게 좋네요. 호텔보다 훨씬 쌉니다. 네, 와이파이 터지나요? 와이파이 잘 되고요. 아유 훌륭하네요. 이 친구가 네. 저기. 소문은 안 났지만 소문난 세일러문 덕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빠라바라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마스를 좋아했고 아~ 지금도 좋아하죠. 네 거기 오늘 무슨 세일러문 박람회가 있었다고? 네네네. 네. 아 그 맞춰서 가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표를 사놓고 기다리다 보니 세일러문 지금 20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아~ 괜찮은데요. 세일러문 20주년 얘기는 얘네들이 작중 고등학생 아닙니까? 중2로 나오죠. 중2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34. 입신이요. 나온 지 이제 그죠. 20을 더하니까. 시집까지 다닌다. 어우. 아, 부들부들 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길 다녀오셨고. 네. 이번에 일본 여행 동안 총 얼마 경비를 쓰셨나요? 제가 환전해가지고 간 건 50만 원인데 네. 카드로 쓴 게 한 40만 원 되고요. 와. 뭐에 그리고, 많이 쓰셨어요? 그 전시회에서 많이 썼고 그리고 이거 아이패드를 선물 받고 장비를 샀어요. 응? 네. 어떤 장비를 샀어요? 이런 액세서리류. 아~ 네, 뭐 저기 커버. 네, 커버랑 이 키보드, 타이거 커버. 키보드 이번에 네.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랑 애플 펜슬을. 아, 그거 깨알같이 새로 나왔다고. 아, 네. 좋군요. 괜찮더라고요. 세팅을 하셨군요. 네. 그 여행 경비 그 네 거 산 돈 말고 그 전체 여행 경비 숙박이나 이런 거에는 돈 안 쓰고. 네. 오, 멋지다. 나는 이 얘한테 뭐 하나 쌤 실수만 있다면 쌤 실수만 언니를 난 얘네 언니를 훔치겠어. 고급지죠. 언니를 훔친다. 난 얘네 언니를 훔칠 거야. 아 진짜. 그렇군요. 그 돈 많이 썼는데 엄청 많이 썼잖아요. 네. 네. 와 지금 꼴랑 90만 원 쓰고 꼴랑이 바나나 바나나 사온 거. 90만 원이나 썼으니까 저거밖에 못 사온 거예요. 논리적인데요. 기분 나빠. 그렇군요. 딱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2박 3일 동안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였습니까? 제일 맛있는 건 오차즈케였던 것 같아요. 아, 저 그거 진짜 궁금해요. 진짜 오차즈케. 맛있었어요. 오차즈케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 녹차에 만 밥. 네. 아 뿌려 뭐 이렇게 위에 가루. 네, 맞아요. 네. 위에 뭐 올려. 오차즈케 같은 거 뿌려가지고. 오차즈케는 저기 녹차가 시원한 녹차인가요? 아니요, 따뜻한 거. 따뜻한 근데 녹차인가? 그게 다 그래요? 녹차가 아니라 다시물이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왜 밥이 맛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게 되게 담백하면서도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토핑을 위에 다 메뉴가 많거든요. 고를 수 있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매실 이런 거 있던데. 네, 매실도 그죠? 있고 치킨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명란 그런 거 올라가 있는 명란도. 것도 있고 명란 맛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생 명란이에요, 아니면 구운 명란? 알 알로요? 네. 명란 알을 굽기도 하잖아. 젓갈이야? 모르겠습니다. 전 식구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 누가 언니가 또 사줬어? 예. 와. 얘는 진짜 지 쇼핑만 했구만. 홀장님 대여 신청 좀. 대여 신청 좀 저희 팀에. 아 나도 누나 있는데. 아. 난 내가 조카한테 빨리잖아요. 아. 아 그렇군요. 5차즈께 그런 거 한 접시 땡 때리려면 얼마나 줘야 됩니까? 그거 얼마 안 해요. 그거는 천엔도 안 하고요. 네. 공항 가서 먹었는데도 천엔이 안 했으니까. 아 근데 요새 그 엔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제가 작년에 오키나와 갔을 때에 비해서 대략 30% 이상 엔화가 30%? 거의 30% 올랐죠. 올랐죠. 지금 한 1100 얼마나요? 1100 조금 안 돼요. 한 네. 90? 무슨 달러네 거의? 1090이면 제가 갔을 때보다 20몇 프로 정도? 20% 정도 올랐어요. 와 달러랑 똑같네. 한마디로 그때 제가 100만 원 썼다면 네. 지금 똑같이 하면 120만 원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20에서 130.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쓰면은 왕복 비행기 값이 한 번 더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아니 근데 공항에서 먹었는데도 그렇게 맛있었어요? 네. 거기는 일단 다 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참. 공항 우리나라 요새 얘도 입맛이 돌아요. 그렇습니까? 뭘 힘들면 어떤... 그래. 힘들게 하셨구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궁금해요. 그 세일러문 전시회에서 어떤 거 구매하셨는지 궁금해요. 세일러문 전시회에서 사실은 한정으로 나와서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그 피규어가 자그마한 게 네. 전시회장에서만 파는 게 나왔거든요. 아 한정판. 와. 근데 언제나 그런 데는 네. 부지런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쓸어가셨더라고요. 아. 주문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 한자를 못 읽는 문맹이라서 되게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샀더라? 이렇게 원화를 좋아해요.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네네네네. 그게 거의 대부분 다 그려져 있었는데 그런 메모지랑 뭐 파일이랑 제가 엽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네. 원화들 있는 엽서를 쭉 사고 그 다음에 그 만화에 보면 변신할 때 브로치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그게 참 갖고 싶었는데 엄청 불량식품 만드는 퀄리티로 만든 게 다섯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더라고요. 색깔 다 다르게.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사고 했더니 변신을 했나요? 아, 변신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역시 다 그런 거. 돈을 내면 변신이 되나 봐. 세일러문이나 뭐 천사소년의 띠 이런 거 네. 변신할 때 되게 네. 좀 야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실루엣으로 다 비춰서. 어느 정도 노림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원작자가. 있겠죠. 네. 그렇게 관심 있게 쳐다봤는데 어릴 때. 그러면 세일러문 좋아하시면 왜 요새 화장품에 보면 세일러문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적해서 네. 그런 거 사세요? 사진 않고 운이 좋아서 제가 아는 애가 그 회사에 다녀요. 진짜. 네, 그... 친구와 언니를 동시에 빌리고 싶은데요. 근데 걔가 마침 맡은 게 그 세일러문 라인의 마케팅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우와. 짱이다. 인생이 그렇게 쉽냐? 아니요.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 외에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건 오늘 본 방송에. 네.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천재의 다른 간증은 이따가 본 코너에서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요. 간증이 끊이질 않으시네요. 네. 아, 역시 소비를 많이 했다. 다들. 네. 저는 크게 한 두어 가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뭐죠? 일단 아까 얘기 나온 김에 네. 어린이날 선물로 저는 어버이날을 맞아요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네. 조카까지 겸사겸사 보면서 터닝메카드 메가 스파이더를 사줬어요. 메가 스파이더. 메가 드래곤에 이어서 조카가 있거나 네. 자녀가 있는 분들 혹시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절대 시리즈물의 장난감을 함부로 사주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사줘야 돼요. 계속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돈이 오를 테니까. 저는 어느 순간 터닝메카드 삼촌이 됐어요. 터메 삼촌. 네, 전혀 죄도 없는 네. 저기 주식회사 손오공 욕을 할 뻔했어요. 손오공 놈들 또르르.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사줘야 되는구나. 아, 그런 거 보통 한 그거에 얼마예요? 이번에 예전 거 메가드래곤은 제가 급 직접 이름을 아셔 회사 업체 대 급하게 백화점 저기 마트에서 샀는데 네. 이제 위기감을 느꼈죠. 네. 아, 이게 계속 나오는구나 시리즈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겠구나 해서 네. 오프라인 마켓 최저가 52,000원에 비싸다. 네, 52,000원 들었어요. 장난 아니다. 보통 그런 거 인기 있는 모델 막 줄 서서 사야 되고 막 그런 거 있나요? 요새도 간혹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이제 주문 자체는 어린이날 지나고 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덜 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같은 제품인데 오프라인 마켓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8만 7천 원에 파는 것도 봤어요. 5만 2천 원. 너무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재기 같은 것도 많다고 저희가 방송 초창기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였거든. 조카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랬었다. 그래서 그 뭐야 파워레인저 그 네. 전대물 그거 얘기할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였는데. 네. 제가 그 안에 지금 속해 있죠. 좀 더 자라가지고 터닝맨 카드를 터닝맨 아는 카드를. 나이가 됐어요. 제대로 안 갖고 놀면. 네. 훗날 혼낼 거야. 하루에 네. 영상통화해서 막 검사하고 일일 갖고 놈 해야 되는구나. 고장내면 안 돼요. 그 나머지 하나의 간증은 뭔가요? 저는 이번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오! 펜션에 놀러 갔다 왔는데 단 놀러 갔다 오셨나 봐. 저는 뭐 나름 바쁘기도 했고 네. 펜션 미리 안 잡았어요. 이 황금 연휴를 앞두고 오.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급 가신 거예요? 네, 급 갔는데 오. 가기로 해놓고 예약을 급했죠. 5월 4일 날 퇴근해서 금요일 날 네. 대략 저녁 10시 반부터 네. 새벽 3시 반까지 늦었어요. 방이 없어, 씨발. 5시간 넘게. 우리나라가 아직 살만한가 봐. 네. 와, 그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데 이제 펜션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오. 대략 4시간 반 동안 네. 수백 군데 펜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실시간 우와. 예약을 하긴 했고요. 네, 어머나. 네이버 지도를 켜놓고 네. 지역명 플러스 펜션으로 검색하면 졸라 네. 나옵니다. 오. 제가 검색한 것만 산정호수 펜션, 포천 펜션, 양평 펜션, 청평 펜션, 네. 가평 펜션, 홍천 펜션, 동해 펜션, 속초 펜션, 태안 펜션. 뭐 지역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펜션 따라서 가실 예정이었어요. 회사에 아니 집에서 서울에서 3시간 네. 미만 거리로. 그래서 경기권. 그냥 자연 자연을 보러 가고 싶으셨거든요. 그렇죠. 강원권. 이번에 그 컨셉이 힐링이었거든요. 그냥 신성도로 하겠다. 산림욕을 하기 위해. 그냥 책도 좀 보고 카페도 네. 가고. 강화펜션까지. 진짜 이거는 너무 한 수준이 아니다 싶으면 다 꽉 찼어요. 야, 그렇게 많이 아니나 다를까 방이 있어서 객실 보기로 눌러보면 너무 네. 올드한 거지. 올드한 걸 떠나서 너무 좀 별로였어요. 근데 이 많이 놀랐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일이 똑같구나. 엔드 아 펜션이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아무리 대목이긴 대목이지만. 네. 그리고 펜션 마스터가 되면서 제 눈이 개안을 한 게. 네. 홈페이지만 봐도 대충 퀄리티를 알 수 있어요. 오. 홈페이지 메뉴 열리는 것만 봐도. 맞아. 아 정말요? 이곳이 어느 정도. 쯤에 생겼고 야 그 기능 확인을 하지 마요 옆에서 아, 내가 열심히 사수가 옆에서 얘기하잖아 열심히 이거 펜으로 말이야 지금 아웅다웅의 현장 네. 진짜 그, 맞아 홈페이지만 열어봐도 그 대충 나와 사이즈 나오고요 이거랑 약간 번외 얘긴데 네. 옛날에 친구가 네. 무슨 친구가 패션 업계에 종사를 네. 할 예정이라 가지고 그런 과라 가지고 이제 명품 브랜드 그 취업 설명회를 갔어요 네. 거기서 막 담당자가 우리는 메일 이런 거 이력서 올 때도 네이버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거른다고 지메일로 보내야지. 그건 약간 이상한데?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퀄리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네.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메일 주소만 보고 확인한다고 그런 의미죠. 네. 가끔 네이버에도 또 원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쉽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알아보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네. 알아보지 말 걸. 지쳐 잠들었네. 다음 날 다시 작업을 시작했죠. 네. 늦게 일어나서. 몇 시에 네. 일어났어요? 12시 반에. 그날 떠날 예정이었죠. 네. 개중 괜찮은 곳을 선정을 해서 강화도에 네. 있는 모 펜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네요. 네. 좋더군요. 오. 2박 왜냐면 연박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더 찾기가 힘들었죠. 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도 있었죠. 네. 그래서 첫날 산책하고 밥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오전 일찍 네. 카페 탐방을 했죠. 두 군데. 강화도에 카페가 많나요? 예쁜 곳이 많습니다. 오.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네. 관광지에는 이제 진짜 예쁘게 된 카페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돈 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도 나름 이제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서울에 이렇게 카페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지에도 예쁜 카페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곳당 한 2시간 반씩 투어를 커피 마시면서 구경하고 책 보고 음악 듣고 그런 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카페 때문에 여행을 가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 카페가 또 펜션까지 같이 하는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그거 완전 좋네요 기가 막힌다 건물 자체가 너무 세련되고 약간 그
이게 저는 그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막 붙여서 네. 용어를 말하면 굉장히 그 모더니즘 건축물 같은 모던 느낌의 모던한 굉장히 아름답고요. 무슨 건축 대회에서 네. 1위 뭐 이런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의. 네. 네. 어, 정말요? 그 제가 그 보내드렸잖아요 텔레그램으로. 네네네. 아 네. 거기 화분 아이스크림을 먹고 졸라 신기합니다. 아이스크림 그릇이 화분이에요. 요만한 레알 화분에 레알 화분에 레알 화분에 겉모습만 보면은 이 조화 같은 이게 꽂혀 있는데 화분에 흙이 있고요. 어? 나 그거 먹어봤는데. 어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거 그 비슷한 그게 똑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화분에 흙이 있어요. 그 흙을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오레오 부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떠내면 밑에 아이스크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왕꿈트리로 이제 흙 위에 지렁이를 하나 표현하고 진짜 화분처럼 그리고 귀엽게. 석기시대 초콜릿 그 돌 모양 네네네네. 그게 세 개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귀엽다. 화분에 꽃 있고 돌이랑 지렁이 있는 그런 비주얼이죠. 네. 그 오레오 밑에는 나뚜루 아이스크림을 정하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이스크림 선택할 수 있는. 뭐 바닐라, 뭐 녹차, 뭐 이런 식이 있죠. 녹차면 맛있겠다.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 주면 좋겠네요. 그런 네. 거 만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잘 놀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어버이날 때 같이 식사하고. 터닝 메카드 뺏기. 아유 연휴에 돈 많이 쓰셨겠네요. 그렇죠. 지출이 크네. 간만에. 대략 말이죠. 펜션 2박 3일 갔다 네. 오는데 네. 기름값 포함 총 경비가 둘이 합쳐 50만 원 나왔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또 저희 고품격 소비 방송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50만 원이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그 2박에 서울 근교로 다녀왔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으면 비행기 값은 50만 원 나오더라고. 가까운 거리는 일본 막 이런 데도 되게 그, 비싸요. 저 제주도만 해도 이 황금 연휴에는 엄청 비싸잖아요. 네.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준비 없이 막 갑자기 임시 공휴일 지정했다고 네. 막 사람들이 뭐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부 쪽 입장이었던가 아니면 그쪽을 쉴드 치는 입장이었던가 그러면서 미리 얘기를 해주면 다 해외로 빠지기 때문에. 네. 내수 진짜 어머나. 급 저기 했다고. 뭐지? 빠질 사람은 빠진다. 그렇죠. 나갈 놈들은 나가요. 나갈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 네. 네. 선생님처럼 미리 월차 쓸 생각도 하시고 네. 다 가실 나갈 놈 하는데 흠칫 놀랐네요. 넌 미리 끊었으니까. 갈 놈 네. 그렇죠. 우리 천재는 내년 추석 비행기표를 끊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언니를 언니를. 네. 언니한테 얘기를 해봐야죠. 네. 우와 좋다. 그 언니 한번 뵙고 싶네. 이게 또 사람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네. 언니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아 그렇죠.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했으면. 아 근데 언니가 꺼져줘야. 말씀 이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니가 네. 상당히 또 이 지원들이 자발적이야. 아 멋지다. 이번에 이 저기 아이패드 프로도 네. 우리 천재는 신용카드가 없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자기 신용카드 가 없으니까 네. 내가 이거를 사고 싶으니 네. 신용카드를 좀 번호를 알려달라. 네. 그랬더니 언니가 흔쾌히 내가 사주겠다. 쏜다. 선물로. 멋지다. 네. 언니분이 굉장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나요? 굉장히 아니, 부러운... 돈을 잘 모으는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부러운 펀드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보면 뭐 합니까? 동생 이거 사줘야 되는데. 내수 진짜. 그러니까 본인 거 사는 게 좋아요. 아. 네, 소비관증은 오늘 좀 다채로웠기 때문에 네. 좀 길게 갔습니다. 길게 간 거 치곤 또 일찍 끝났나요? 그렇죠. 평소에도 뭐 그렇죠. 이거보다 더 길었으니까. 저희 네. 아시죠? 요새 또 이 고품격 그 거품 뺀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포 같은 방송. 뭐지? 말린 과일 같은. 말린 수분을 쫙 빼고. 건과일 같은 방송. 당분을 쫙 올리는. 네. 네, 그만들 하시고요. 소비관증을 여기까지 알아봤고 네. 우리가 이제 늘 매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는 저희가 지금 광고 공백기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 네, 저희가 또 이 광고를 대신해서 딴지마켓 상품 하나를 광고.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세상 광고비는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전히 가정의 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월 9일밖에 되지 않았군요. 네, 우리 천재는 또 어떤 그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나요? 네. 괜찮네요.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 생각 중이신 걸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말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뭘까? 57 제품입니다. 57? 네,
저희 딴지 오츠 딴지일보 너브리 편장님이 직접 검증 기사 썼어요. 오츠 제품이죠. 오칠 식기들 요새 마트 같은 데 가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뭇거뭇하게 이제 이게 야들야들 부들부들하게 네네. 발라서 아 이런 제품이 저희한테 무려 들어왔는데 이 오칠 제품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죠? 첫 번째는 그 바르는 그 일종의 약품이라 그러나요? 저희가 이거 유액 같은? 들을 때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 그걸 얼마 고급진 걸 바르느냐. 그 이제 화학약품 같은 걸 바르기도 하고 하니까. 네네. 그 점이 하나 있고 하나는 또 뭐냐면 몇 번이나 발랐느냐.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두 번 바르면 색깔도 아무래도 옅을 뿐더러 네. 잘 벗겨진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종의 장인혼을 불태워야 되는 과정인 게 한번 바르잖아요. 네.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사포질을 겁나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맨들맨들하게 만듭니다. 이게 쉽게 얘기했지만 요거 한번 서클 도는데 꽤 걸립니다 시간이. 말린 시간도 걸리는 시간이고. 그렇겠다. 저. 그리고 다시 바릅니다. 네. 이번에는 사포를 그러니까 바르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사포가 좀 더 미세한 사포로 바뀝니다. 사포도 그 단위가 있습니다. 네. 그 사포의 미세함에. 네. 아, 우리가 손톱에 다듬을 때 네네네. 좀 미세한 걸로 이렇게 하듯이. 아, 좋은 맞아요, 얘기네. 맞아요. 네네. 한번 또 바릅니다. 그리고 또 말리죠. 네. 또 갈죠. 진짜 조금씩 쌓아가면서 다듬거든요. 네. 이걸 한 6-7번 하면 아.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한 번 하는 데마다 오래 걸리기도 할 뿐더러 중간중간에 제대로 안 발려지거나 네네. 뭐 이렇게 또 잡티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빡셉니다. 그 도자기 깨듯이 깨버리고 네. 그럼 막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확실히 그분께서 이제 비교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네. 뭐 이제 무슨 인간문화재 이런 건 아니시고 장인이신군요. 한 7년인가 10년인가 전부터 네. 이거에 이제 빠지셔가지고 정말 그 배우러 다니시고 그 장인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본인은 이제 그 정성으로 정말 네. 전문가가 다 되셨죠. 전문가 다 되셨죠. 뭐 한 가지 거의 10년 하셨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6-7번 이렇게 바른 오. 확실히 2-3번 바른 거랑 비교를 딱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색 자체도 차이 나고 이 저희 딴지 그 마켓에 한번 여기 들어오셔서 이 사진 촬영은 또 자리님이 하셨어요. 아 저희 엄청나겠네요. 딴지일보 네, 네. 사진기자 자리님이 해주셨는데 요 식기들 진짜 탐납니다. 이 차 따르는 거 뭐 수저 젓가락 이게 좋은 걸 칠했는지 또 이거 뭐 칠하는 거를 네. 저기 했는지 어떻게 화학약품 사용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네. 불을 붙여보면 됩니다. 아 그릇에 용기에 그 라이터를 딱 켜가지고 이렇게 그을려보면 됩니다. 왜왜 왜, 어떻게 역한 냄새 나고 막 아 이러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고 페인트 냄새 나면 근데 좀 아깝다 불로 그을리는 게 좀 아까운데 제대로 한 거는 불에 네. 그을려도 네. 잘 안 타요. 네, 안 나죠. 그런 이거는 확 하면 안 씁니다. 유사 오칠을 한 가짜 제품인지 아닌지. 근데 오칠을 그렇게 여러 번 안 하면은 왜 쓰다 보면은 옷이 벗겨져서 되게 그럼요. 추해지잖아요. 그만큼 추할 게 없는데 제대로 오칠을 한 제품은요 200도 이상의 열도 버팁니다. 여러 번 해서 5분에 넣어도 되네. 이 옷과 유사한 색을 내는 카슈라는 가짜 제품이 많이 유통되는데 카슈라는 예 그게 인체 유해이기 때문에 네. 유의해야 된다고. 그 여러 번 코팅이 된 제품은 보통 왜 나무 식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네네. 설거지를 할 때 그 세제를 그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코팅이 되면 그런 그렇죠. 걱정이 없겠네요. 오칠 자체는 이미 항균력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네 곰팡이가 필 그거 아십니까? 이거는 거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스텔스나 핵잠수함 표면에도 오칠을 한다고요.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어서. 아, 뭐 옷이 네. 되게 만능인데요? 그러니까 그 성분이. 아, 성분이. 그렇다고 해요. 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전자파도. 네, 전자파 차단 여기도 있고. 차단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영롱하고 예쁩니다. 이게 제가 뭐에 쓰고 싶었냐면 네. 집에 왜 그 소주잔. 아. 혹은 찻잔. 찻잔 진짜 쓰면 좋겠다. 그리고 막걸리잔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술 마실 때 한층 더 뭐랄까 맛을 그럼요. 아니 근데 이게 와인잔 같은 것도 있네요. 네 이거 되게 다양하게 만드세요. 나 수저 젓가락 세트도 있고 오칠된 와인잔 모양은 처음 봐요.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영롱하고 아름답잖아요. 네. 아 근데 여기 대표님이 케이스는 약간 그 등산
용 수저통 등산할 때도 많이 쓰신다고 그래요. 약간 도중 도장 인증. 그래서 페이스는 약간 저기 네. 이제 그 아재 스타일 미리터리 느낌. 약간 아재 스타일 케이스를 고수하고 계시. 저희가 네. 몇 번 읍소했으나. 아 근데 색깔이 되게 이미 예쁘네요. 대량 제작을 한 데다가 아, 나는 이게 왜 이상한지 모르겠다고 강조하셔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케이스는 휴대하지 않는 이상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아 그렇죠. 집에 놓고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젓가락 케이스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네네네. 네. 모르겠어요. 약간 네, 제 개인적 스타일로 약간 아재 느낌 나가지고요. 하지만 그 57 제품 자체는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이거 사진만 봐도 너무 예뻐요. 아 정말 밀리터리 약간 수박의 느낌 여름에 네. 어울리네요. 자, 57 술잔 같은 경우요. 네. 18,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뭐 가족용 컬러 57 수저 세트는 29,000원. 이런 게 있죠. 네. 고급형 케이스는 추가 금액을 계산하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네. 하시면 좋고 이건 진짜 선물용으로 딱 좋다. 고급스럽고 아, 그럼요. 57 그릇 세트 A형은 10만원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와. 죽돌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왠지 왠지 죽돌님한테 꼬셔가지고 하나 사보세요. 그리고 사실 것 같아. 그럴까? 하고서 네네. 사고 난 다음에 후기를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아, 이렇게 딴지마켓에는 이런 장인 정신이 듬뿍 살아있는 네. 57 세트도 팔고 있다는 점. 여기 마지막에 아주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57이 벗겨지면 수리가 가능하대요. 아, AS도 돼? 와, 좋다. 예, 그렇다고 너무 이제 설거지 할 때 에이! 그러면 전화. 천재미로 박박 가시거나 네. 이러면 네, 그러면 네. 이 내구성은 그쵸. 말이죠. 생활 그러니까 방수도 생활 방수가 있는 거지. 네. 이것도 핸드... 생활 내구성인 거죠. 그렇죠. 다 마음 먹고 망가뜨리면 망가집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요. 슈퍼에스타 K의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슈퍼에스타 K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마스터@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고품격 소비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은 언제나 성녀와 홀짝 오이시러의 에너지입니다. 딴지 라디오 게시판과 팟빵 그리고 페이스북에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제발 전문가를 모십니다. 각종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드립니다. LOMIMY@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